시작! 두 번 다시 자비는 없습니다. 알겠습니까? 여기 딱 대고 됐어요. 됐어요. 자, 하시죠. 하나, 둘, 셋. 옳지. 옳지. 잘하시네. 이게 다리 운동이 되겠어? 어깨 운동보다. 아, 이거 다리 정형외과에서 이렇게 많이 쓰지 말라고 그랬다고 무릎을. 아, 지금 무릎 별로 안 쓰셨어요? 수영장에서 이거 당기는데 뭐 무릎을 쓰냐? 아, 그건 무릎 쓰는 것도 아니고. 저게 쉽대요. 쉬운 거 한번 해봐요, 그러면. 뭐가 쉽대? 저게 쉽대요. 이게 훨씬 쉬워. 근데 저거는 이제 팔을 완전 낮춰. 좀 가르쳐 줘 보세요. 어떻게 하는 건지. 이렇게 딱 앉아가지고. 네. 누구냐 너? 오. 어이, 제가 한번 배운 대로 다 좋으시네. 예? 제가 배운 대로 시범을 한번 보여볼게요. 이 사람은 분당 안 살아요. 하나 둘. 어이 재밌다. 뭘 너무 자주 할 필요도 없어. 아 이거 재밌다. 자꾸 자주 하지 말고. 예.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? 77. 그럼 젊으셨네. 정정하시다. 난 82살이에요. 아, 일로 봐, 일로 봐. 이거 뭐 30개 하시네. 아니, 어딜 도망가세요. 일로. 빨리 배웠으면 하고 가시지. 어머니, 실적 도망. 실적 도망가신다. 난 82살이에요. 네, 한번 아니, 해봐요. 좀 힘들 것 같아서. 아니, 앉아서 봐. 숨을 내쉬면서 이걸 꽉 잡고 다리를 떼고. 팔 쭉 들어보세요. 숨을 내쉬면서. 내쉬면 몸이 가벼워진다고. 셋, 불끈 힘줘봐요. 땡겨. 옳지. 땡겨. 옳지. 열을 것 마음. 열을 것 마음이 신사. 아이고. 네. 잘하시네. 그렇죠. 네. 쭉 밀고. 그만할까? 한 10개만 더 해보시죠. 네, 다섯. 열, 됐다. 오, 됐다. 네. 내려오는 게 더 큽니다. 최강일화 제6장 풍미장렬 맥주로 어디. 시원하고 좋죠? 시원하네. 네, 음식은 제가 미리 시켜놨어요. 무슨 맛인가? 다 드시면 돼요. 갖다 놓는 거는 이거밖에 없는데 뭘 다 가져올까 마는까 아직. 순서대로 나오는 거죠. 드셔보세요. 계란찜부터 드시죠. 홈프로에서 고생하셨는데. 사달되지 않는 거 사다 주느라고 고생했지. 야, 제대로 모시네요. 이거 먹어. 아니, 요걸 드셔보세요. 이거? 응. 나는 여기 이렇게 이런 거 같은 거 이게 비린 생선 같아서 싫은데. 드셔보세요. 하나도 안 비려요. 더군다나 고등어 뭐 난 저렇게 뽀쩍뽀쩍하는 생선 생분은 싫어. 드셔보시라니까 싫다 그러지 마시고요. 연세가 드실수록 그 등푸른 생선 같은 건 많이 드셔야 돼요. 요렇게 해서 요렇게 해서 눈을 지금 감으세요. 그냥 그리고 눕고 씹으시면 돼요. 와. 아니, 눕고 씹으시면 돼요. 와. 네. 나도 먹어볼까. 딱 우와. 맥주 한잔 하실래요? 왜요? 술만 술잔 주시라. 드셔보시지도 않았잖아요. 먹어보면은 써. 그렇다고 어디 가서 연애할 때 술 안 먹었어요? 아니 그 저기 장인도 술을 안 먹는데 내가 뭐였어. 저기 그 친정 그 권신에는 술 잘 먹잖아요. 나는 그 권신에 술 먹는 게 싫어서 술 안 먹는 사람한테 결혼했다고. 그랬더니 너무 좋더라고. 많이 먹는 건 안 좋지만 조금씩 먹으면 맛있는데. 그 맛있는 사람이 먹어봐봐. 맛없는 사람은 안 먹을 테니까. 에이, 혼자 먹는 술을 누가 먹어요? 같이 그래도 대장은 해줘야 먹지. 그럼 강병이는 해주나? 강병이는 해주나?
잘 먹어요. 그 감식을